여러분들이 이 시작을 무엇으로 할 거냐? 네, 명확하게 하라. 명확하게 하라. 이 모든 것이 다 끝난다. 이때 온전하고 완전하다고 시작해봐라. 나는 온전하고 완전하다. 온전하고 완전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보세요. 온전한 사람이 뭔가? 온전한, 나는 온전하다. 나는 온전하다. 잘 보라고. 온전하다는, 온전하다. 온전하다 말은 온전한 사람. 여기에는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어. 그러니까 온전하지. 이게 온전한 거다 말이야. 선도 있고 그게 그림자 악도 있어야 온전하잖아. 만약에 여러분 말로 바꿔서 하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으면 온전하잖아. 이렇게 있는 게 온전한 거지. 만약에 내가 옳은 사람이 되려고 그러고 자꾸 옳은 일만 하고 옳은 일만 되려고 하면 이 옳은 일을 하고 옳지 않는 일이 있겠지. 자기 세상에 옳지 않는 일이 있을까? 이거 옳지 않는 일. 옳지 않는 일. 짝이 다니까. 근데 온전한 사람은 옳은 일도 있고 옳지 않는 일도 있고 이 두 개를 다 수용한단 말이야. 수용. 그러니까 이건 온전한 사람이지. 그래서 여러분 평생 옳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럼 한쪽이 치우치. 왜? 옳지 않는 사람은 안 보려고. 근데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면 옳은 사람도 옳지 않는 면이 함께 있다는 걸 아니까 옳은 행동해도 수용하고 옳지 않는 행동해도 수용을 해. 두 개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온전한 거야. 누구나 다 밤과 낮이 온전하게 한 세트로 있는 거지. 밤은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 옳지 않다 그러고 뭐 낮만 옳다 이러면 온전한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가 옳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이러면 이제 적이 많이 생기고 피곤해. 그 실제로 잘 될 것 같이 잘 안 돼. 왜? 안쪽으로 치우치. 온전한 사람이 돼. 온전한 사람이 되면 다 수용하니까 다 내 편이지. 다 도와주지. 잘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빛과 그림자를 다 이렇게 수용하는 온전한 사람이 돼. 그럼 자기 자신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존중하게 돼. 자기를 이해하고 인정하고 자기의 행위를 다 공감하게 돼. 그런 면도 있는 거지. 그렇게 뭐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문제가 있다고 출발하면 안 된단 말이야. 내 안에는 빛도 있지만 그림자도 있는 거다. 그게 나는 온전해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알아라는 거지. 그동안은 자꾸 내 눈에 빛은 안 보이고 뭐 그림자만 보이으니까 자기가 문제가 있다고 한 거야. 그림자가 보이려면 빛이 있어야 될까. 그래서 이제는 두 개를 다 볼 줄 아니까 온전하게 문제가 없지. 문제가 없는데 필요한 게 있다면 이제 갖춰져 있으니까 필요한 게 있으면 이걸 바로 선택하면 되잖아요. 내가 만약에 행복이 필요하면 행복하다 하고 선택을 하라는 거지.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하다 하고 선택하라는 거지. 그럼 그게 시작이 그대로 끝이 된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있다 했는데 보니까 빛과 그림자가 한 세트로 되어 있는 온전한 상태구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나는 필요하면 갖춰져 있으니까 바로 그 그칠 가정이 없이 행복하다, 건강하다, 풍요롭다 이렇게 하라는 게 풍요롭다. 그럼 여러분들이 풍요롭다면 신기하게 풍요롭게 자기는 지낸다는 거지. 그래서 시작이 끝이다. 자, 그다음.